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재앙입니다. 자, 오늘 2월 19일 월요일인데요. 신상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10% 가량의 조정 흐름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폭락 위치에서 신상 델타테크는 앞으로 어디까지 폭락 흐름이 나올지, 그리고 앞으로 폭락 위치가 진정되며 반등 흐름이 나오는 구간은 도대체 어느 시점일지, 즉 하나부터 열까지 신상 델타테크의 방향성과 현 위치에서의 정확한 대응 방안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상 델타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LK99 관련 기대감이 꺼지는 순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여태까지 신상 델타의 경우에는 LK9 관련 기대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LK9 관련 기대감이 꺼지는 순간이 곧 신상 델타테크의 폭락 흐름을 이끌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다 할 실적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단순히 재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온 시세는 재료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온 구간에선 강한 낙폭 흐름이 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한가 근처까지 빠질 수 있었던 악재가 발생했는데 LK99 논문 발표 취소라는 강한 악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하방 경직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만의 즉슨 신상 델타의 지지 수급이 그만큼 강하다고 유추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LK99 논문 발표가 완전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상승 흐름이 LK99 관련 논문 발표 일정으로 나왔는데 만약 이 LK99 논문 발표가 완전히 취소된다면 그동안 보였던 이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피뢰침 형태의 강한 낙폭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하방 경직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저점에서 물량을 대량으로 들고 있는 세력들이 현 위치에서는 수익을 실현할 욕구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돌파 위치를 이끈 다음에 최대한 고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정리하겠다는 거겠죠? 자, 신상 델타테크가 앞으로 보일 흐름 제가 다른 종목으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또한 지난 20년 7월경에 강한 낙폭 흐름 -50% 가량의 강한 폭락 흐름이 연출되었는데 이렇게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꺼지는 순간에 하락 임펄스가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박스권을 형성하고 지지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난 고점을 가볍게 돌파해주는 신고가 패턴이 나옵니다. 제가 이 흐름을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세력들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점에서 물량을 대량으로 들고 있는 이 세력들이 수익을 실현할 욕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순간에도 박스권 내에 지지 수급을 구축시키며 반등 흐름을 이끌면서 전고점을 가볍게 돌파한다. 제가 이 점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그래서 신상 델타테크의 경우에는 앞으로 단계적인 낙폭 흐름이 확대되며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인 9만원부터 10만원까지는 잠시 눌릴 수 있지만 앞으로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에서 반등 흐름은 분명히 나오면서 지난 전고점 부근은 가볍게 돌파할 수 있다. 그 이유가 뭐냐?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매도 물량이 없기 때문에 아직 저점에서 물량을 대량으로 들고 있는 세력들의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고 있다. 세력들의 투매 흐름이 나와야지만 앞으로 상승 초기 국면까지 폭락하는 것인데 현 위치에서는 세력들의 투매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적 반등 위치에서 LK9 관련 재료가 다시 한번 시장의 이목을 이끌며 신고가를 뚫어주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제가 이 점 이번 영상에서 확실하게 강조드리겠고, 근데 제가 아쉬운 게 뭐겠어요? 이렇게 신상 델타테크 신고가 뚫린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제 지난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시면 신상 델타테크를 지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도 앞으로 나올 조정 위치는 무조건적으로 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올 -20%의 조정 위치를 못 피하시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을 돌파한 과매수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투매 흐름이 나오면서 LK99 관련 기대감이 꺾이는 순간엔 -20% 가량의 강한 조정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이때가 신고가 자리였는데 현 위치까지 정확하게 -20% 가량 폭락 흐름이 나온 모습이죠. 자, 그 어떤 종목도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동반되면서 올라갈 거예요. 신상 델타테크의 상승 초기 국면 자리 한번 보셔도 -20% 가량의 조정 흐름이 났었고 지난 2차 파동의 조정 위치에서도 -30% 가량의 조정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4차 파동 자리에서도 -20%에서 -30% 가량의 조정 흐름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신상 델타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도 이러한 조정 위치는 분명히
적당히 피해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 위치까지 마이너스 20%가량 폭락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신성 델타로 크게 손실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겠어요. 제가 이렇게 분명히 지난 최고가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문자 빠르게 당겨서 신성 델타의 정확한 매도가 바닥 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분명히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그냥 무료로 정확한 매도가 지난 2월 15일날 신고가 찍던 날 13만원 이상에서 이격률이 크게 벌어졌으니까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며 LK99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될 수밖에 없으니 전량 매도한 이후에 앞으로 나올 조정 위치에서 재진입 대기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신성 델타로 손실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20% 미만의 수익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지난 신고가 자리에서 전량 매도를 통해 확실한 수익 챙겨 두신 다음 앞으로 나올 조정 위치에서 재진입 타점 노리고 있었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있고 현 위치에서라도 정확하게 대응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현 위치 지금 자리는 무리하게 진입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자리는 우선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되 앞으로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까지 시세가 단기적으로 눌리면 이때 정확한 매집 단가를 잡아 가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신성 델타 손실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보유 비중이 얼마 안 되는데 저점에서 물량을 추가적으로 늘려놓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번호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신성 델타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까지 단계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면 이 낙폭 흐름의 최하단 구간 자리에서 정확한 매집 단가 받아가시고 이후 반등 흐름 다시 연출되면서 지난 전고점 부근을 가볍게 뚫어주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온 자리에선 정확한 매도가까지 제가 지난 2월 15일처럼 최고가 자리에서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번호로 문자 빠르게 남겨서 앞으로 신성 델타 특허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신성 델타의 매매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번호로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단계적인 조정 흐름이 나올 때 앞으로 나올 변동성에 절대 일일비하지 마시고 이에 따른 확실한 가격 전략만 잘 세워두신다면 반등 흐름 강하게 나온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신성 델타의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박스권 최하단 구간 자리에서 정확하게 3만원 부근에서 매집 끝내드린 다음 최근 고점에서 확실하게 수익 실현 시켜드릴 만큼 여태까지 400% 이상의 수익을 놓치셨던 분들도 앞으로 나올 조정 위치에서 정확한 매집 타이밍만 잡아 가신다면 앞으로의 상승 추세에서 확실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20% 뛰기 30% 뛰기 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올 변동성 저와 함께 확실하게 공략해서 400% 이상의 수익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번호로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남기시면 제가 신선 델타의 정확한 매매 타점 앞으로 나올 파동에 대비해 이에 따른 확실한 가격 전략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신성 델타의 경우에는 앞으로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까지 눌리면 이때 정확한 매집 단가를 잡아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후 턴어라운드 흐름 나오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나오면 이때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크게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LK99의 기대감이 어디서 완전히 소멸됐는지, 두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이 어디에서 물량을 대량으로 던지는지, 마지막으로 기술적 흐름까지 이 세 가지의 여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신성 델타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으면 된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논문 발표 일정이 완전히 끝났다고 너무 낙담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단계적인 낙폭 흐름이 확대되며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까지 진입한 시점에선 분명히 LK9 관련 기대감이 다시 한번 생성되며 턴어라운드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 턴어라운드 흐름 여러분들이 확실한 가격 전략으로 공략하셔야지 앞으로 나올 상승 추세에서 확실한 수익 가져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
9677 번호로 문자 빠르게 당겨서 신선 델타의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받아가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나중에 강한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신고가가 뚫리면 지난 저점에서 아무런 매집을 못해서 아직도 수익을 못 보고 있다 이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신고가 자리 뚫리고 강한 낙폭 흐름이 연출되면 지난 신고가 자리에서 매도를 못해서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까지 모두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숫자 1번 문자 하나 보냈으면 신선 델타테크 지난 3만원 부근에서 매집 끝낸 다음 최근 고점 자리에서 400% 이상의 수익 확보한 다음 재진입 타점 노리고 있었던 만큼 앞으로라도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신선 델타의 정확한 잔파동 하나하나 확실하게 공략해드리는 매매 타점 무료로 받아 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의 웹번호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3월달에 삼성이 실탄 8천억을 풀어서 지분 투자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쯤에서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횡보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탑승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 자, 삼성이 이 종목에 왜 8천억을 투자하겠어요? 바로 애플이 비전 프로라는 이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기 때문에 삼성 또한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비전 프로가 뭐예요? 바로 애플용 VR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이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대중화시켰듯이 앞으로 이 VR 사업 또한 애플이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말인 즉슨 애플용 VR, 여러분들이 비전 프로를 사용하시면 굳이 쇼핑하러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보고 구매할 수 있고 가상현실 전용 사무실에서 일할 수도 있으며 여러분들이 여행을 굳이 가지 않아도 이 VR을 통해서 관광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애플의 비전 프로, 앞으로 일상생활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애플이 에어팟을 시장에 내놓자마자 삼성이 어떻게 했어요? 버즈라는 삼성용 무선 이어폰을 시장에 내놓았고 앞으로 애플의 비전 프로 또한 시장에 출시된 만큼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조만간 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과 삼성은 경쟁사이기 때문에 서로 기술을 빼가기도 하고 서로의 모델을 베껴가며 더욱더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몇 배가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대략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왜 했냐면 삼성 또한 앞으로 로봇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에 3조 가량을 투자한 거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삼성이 대략 실탄 8천억 가량을 삼성용 VR,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 가량을 투자하는 바로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바로 지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인수합병 당하는 기업들은 누가 중개해줘요? 증권사가 중개해줍니다. 그래서 삼성, 미래셋, 신한, 한국 키움까지 삼성이 이 종목 지분 투자한다는 이슈 가장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이 종목 그냥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삼성이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지분 투자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종목,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을 푸는 바로 이 종목. 이 종목 어떤 종목이겠어요? VR 관련 부품주이겠죠? 자, 앞으로 실탄 8천억이 삼성으로부터 풀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으로부터 인수합병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바로 이 종목, 아직도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탑승 기회 주고 있을 때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을 위 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맨날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시고 이렇게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 저점에서 이격률이 모아지며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종목 빠르게 잡아두셔야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삼성의 지분 투자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로 이 종목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나오기 전에 빠르게 잡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유펀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삼성의 지분 투자 관련 이 종목 저점에서 빠르게 매집 끝내두시고 앞으로 100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010-469-9671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